1084년 그날, 왕국은 새로운 왕을 맞았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전란은 끝났다. 새 왕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왕국을 구해낸 영웅이었다. 용감한 천사였던 짠시타는 이제 버강 왕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그러나 짠시타에게 이날은 왕관을 쓰는 날만은 아니었다. 지난 14년 동안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 여인을 다시 만나는 날이기도 했다. 이제 그는 그 여인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선대왕 아노야타 시절에 처음 만났다. 젊은 시절 아노야타 왕으로부터 최고의 신임을 받았던 최고 사령관 짠시타. 그러나 그는 이 사랑스러운 여인 때문에 오랜 시간 변방으로 추방당했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충성을 서약했던 선대왕 아노야타의 왕비였다. 그러나 이제 먼 길을 돌아와 긴 세월을 건너와 왕이 된 그는 14년간 잊지 못했던 연인을 다시 자신의 왕비로 맞았다. 아노야타와 짠시타, 한때는 동지였고 한때는 연적이었으며 이제는 왕조의 계승자로서 버강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두 사람. 그들로부터 미얀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는 시작될 수 있었다. 넓은 들판을 수놓고 있는 저 수많은 건축물들은 무엇인가? 지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풍경. 결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건축물들. 들판에, 호수 위에, 깊은 산 동굴 속에 가장 신비로운 사원들이 그곳에 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나고 죽고 또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이 켜켜이 새겨놓은 불심의 흔적이다. 크든 작든 굴탑 하나하나에는 부처가 되고자 했던 옛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해온 그 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90%가 불교 신자로 부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매일의 일상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지상의 불국토 미얀마다. 휴일이면 미얀마 곳곳에서는 동네 잔치가 벌어진다. 악대가 앞장을 서고 꽃과 곡물을 든 동네 여인들이 뒤를 따른다. 그러나 이 행렬의 진짜 주인공은 말 위에 태워진 10살 전후의 사내 아이들이다. 신비우라 불리는 행사, 미얀마의 성인식 풍속이다. 아이들이 걸친 화려한 옷과 장신구는 2500년 전 일국의 왕자였던 석가모니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동네 사원. 이날 아이들은 실제로 머리를 깎고 단기간의 승려 생활에 들어간다. 이날부터 한 달 혹은 여섯 달까지 아이들은 그대로 사원에서 머물며 엄격한 수행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이것은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다. 미얀마에서는 모든 남성들이 일생에 한 번은 승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수행의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참다운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불교는 뿌리 깊은 전통이며 삶 그 자체인 것이다. 이 놀라운 불교 국가의 기원, 그것은 천년 전 위대한 한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044년 아노야타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북쪽 광활한 대지는 아직 통일된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노야타가 통치하는 버강은 미얀마 중부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이 땅에는 중부 버강의 미얀마족을 비롯해 130여 개나 되는 종족들이 240여 개나 되는 언어를 쓰며 저마다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뛰어난 군인이자 야심가였던 아노야타.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용맹스런 장수 짠시타와 함께 주변 세력들을 정벌해 나가기 시작한다. 아노야타와 짠시타가 달려가는 곳마다 버강의 경계는 점점 넓어져 간다. 아노야타가 왕좌에 오른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그의 인생과 미얀마의 역사를 바꿀 운명적인 인물을 만나게 된다. 사냥꾼이 숲에서 만난 이상한 승려를 왕에게 데려온 것이다. 버강에서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왕은 승려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왠지 마음이 끌렸다. 아노야타는 이 승려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말이 떨어지자 승려는 걷기 시작했다. 다른 자리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가 곧장 가서 앉은 자리는 왕의 자리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아디 담마다 모다이 묘뇌 신에라 한피디 다드나로 통하도 여마 아라이 가오미 일로소예 아떼인 한 용지래 모다 대야로 아치노구 허자비바노 모다 녀사피아가 이도 허자게바래 미밀려려 드딜러로유 니친디 승려는 남쪽 땅 타톤에서 온 소승불교의 학승 신아라한이었다.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설법을 접한 바로 그 순간 아노야타는 이 낯선 불교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새로운 불교 국가의 서막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싱아랑이 가져온 상좌부 불교는 승려들에게 엄격한 계율을 요구하고 개인의 구원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즉 속세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수행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교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버강의 한 사원에는 그 무렵 아노야타 시대의 불교 상황을 알려주는 단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당시 버강에서 유행하던 종교는 불교의 한 갈래였다. 그러나 그것은 토착신앙과 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아리불교라고 불렀다. 아노야타가 신아라하니 가져온 새로운 불교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원의 벽에 남겨진 벽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벽화 속의 아리승들은 옷을 다 벗은 모습이다. 그들은 머리와 수염을 길렀고 여자를 취했으며 부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미얀마 고대 역사서 유리궁 연대기는 당시 아리불교의 타락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아리승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부모를 죽인다 해도 아리경만 읊으면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부모들은 자식을 결혼시킬 때 그 전날 밤에 아리승들에게 먼저 자식들을 바쳐야 했다. 아노야타는 이런 아리불교 교단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간다. 당시 부강에서 승행했던 아리불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세속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새로 이룩한 왕국의 이념으로 채택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 국가 출범 초기에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당시 부강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고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 그것이 바로 싱아랑이 가져온 상좌불교였죠. 아노야타에겐 통일기 어수선한 사회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신아라한에겐 종교적 이상을 펼칠 새 나라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뜻을 모아 본격적인 불교 개혁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새로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전이었다. 신아라한은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타톤.
자신이 떠나온 미얀마 남부의 작은 왕국이었다. 그리하여 1057년 아노야타는 군대를 이끌고 타톤으로 쳐들어간다. 타톤은 함락되었다. 3개월간의 전쟁은 버강의 승리로 끝났다. 아노야타는 타톤의 온갖 보석과 승려, 학자, 예술가, 장인 등 3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 버강으로 돌아온다. 이때 끌려온 이들은 이후 버강 불교 문화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리품은 바로 삼장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장, 계율을 기록한 율장, 후대 학자들의 해석을 기록한 논장, 이것을 통틀어 삼장이라 일컫는 것이니 그것은 곧 불교 경전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종이도 인쇄술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 불경은 보물이었다. น้อยทําเองอยู่ล่ะเป็นวิริยะเทอรี่อ่ะเปดาเนี่ยลูกล่ะผิดไปเปดาเนี่ยยีราผิดไปอ่ะไอ้เปดาเนี่ยป้าหลอดเลยด้วยตัวเปเปียนเนี่ยมันดูมีเฉยมามันดูมีเฉยมาคู่แม้คู่พี่แล้วยาวเป็นอุเรมายะต้องเสร็จจ้ะใส่เสร็จมั้ยใส่พี่แล้วมาดีแล้วมั้ยพี่รู้สิปกญิเนี่ยใส่เลยอย่าบาพี่당시에 불경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렇게 식물의 잎을 말려 일일이 내용을 베껴 써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삼장 원본을 한 줄 가진다는 것은 불경을 무한히 보급할 수 있는 원천이 확보됐다는 뜻이었다. 아노야타가 전쟁까지 불사해가며 삼장을 얻으려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는 타톤에서 빼앗아온 삼장을 필사해 전국 방방곡곡의 사원으로 내려보냈다. 어느 날 아노야타는 에야와디 강변에 코끼리를 불러왔다. 간밤에 신비로운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흰 코끼리가 무릎을 꿇는 곳에 불탑을 세우면 5천년 동안 불교가 번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것이다. 왕은 그 예언을 실현하고 싶었다. 경전을 얻은 지 이태 되던 해, 1059년의 어느 날이었다. 흰 코끼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 왕은 사상 최대의 불탑을 지으라 명한다. 쇠지곤 불탑이다. 높이 48m의 쇠지곤은 그때까지 지어진 버강의 불탑 중 가장 거대한 것이었다. 거대할 뿐만 아니라 불탑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었다. 이후 모든 미얀마 불탑의 표준이 된 종 모양의 상층부 곡선은 유려하기 이를 데 없었고, 3층으로 이루어진 테라스에는 석가모니의 전생담 장면들이 실록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아노야타 생전에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쇠지곤의 규모는 크고 장엄했다.
아노야타는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한 탑을 지은 것일까? Every king of Pagan built a work of merit, a building that would benefit him spiritually in his future lives. So when King Anuruddha built the Shwezagon, first of all, he was doing it for himself. This was his path to nirvana. But he was also saying to the people, here is a building that represents the new Buddhism that we've just adopted. Here is a building that represents the United Nation that, as a royal leader, I want to bring under my control. And here is the symbol of the great revolution that's happened in Buddhism, and we're telling the world about it. 쇠지곤은 새로운 불교 국가 건설의 서원을 담은 첫 불탑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불교 개혁의 상징이었다. 개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경전과 불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불교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불교 조직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수계식이었다. 이제 승려가 되려는 자는 일정한 수행 기간을 거쳐 스승으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전수받는 의식을 거쳐야 승려로 공인받을 수 있었다. 국사 아라한은 이런 수계식을 올릴 수 있는 핵심 사원을 전국에 지정하고 공식적인 수계 절차와 시기를 정해 승려 배출 방식을 제도화했다. 비로소 전국적 규모의 승단이 완성된 것이다. 승단이 정비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원은 교육의 중심이 됐다. 승려들뿐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경전을 통해 글을 배웠다. 이렇게 확립된 전통은 몇 세기 후까지도 높은 문자 해독률로 나타났다. 또한 사원은 사회 통합과 조정의 중심축이 되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원으로 달려갔다.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에서 사원이 관청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Anuruddha really made Buddhism his political partner. He was the administrator. Very often the monks were the educators. They would teach people not just religion, but reading and writing and perhaps administrative practices so they could go on and help the king. And so it was a great combination and an inseparable combination. And to the people, the rule was, if you love Buddhism, then you must also love the king. 불교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정복 전쟁이 거침없이 이어졌다. 개혁과 전쟁은 새로운 버강왕국 건설의 시즌과 날줄이었다. 아노야타는 정복지마다 부처님께 바치는 봉헌판을 남겼다. 아노야타의 봉헌판은 현재 미얀마 영토의 대부분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것이 미얀마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 아노야타에게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통일전쟁이 마무리에 접어들던 1071년,
아노야타가 아끼던 장수 짠시타는 준족의 침략으로부터 버고를 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고의 왕은 지원군을 보내준 아노야타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딸 키누를 보냈다. 키누는 아름다운 소녀였고 짠시타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그녀를 아노야타 왕에게 무사히 인도해야 할 호송 책임자 짠시타. 그러나 그는 그만 왕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기나긴 통일전쟁 동안 왕의 동지였으며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왔던 짠시타. 그러나 아노야타는 왕비를 넘본 짠시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아노야타는 가장 신뢰하던 동지를 잃었다. 그리고 짠시타는 버강으로부터 영영 추방되었다. 개인적인 아픔은 있었을지언정 아노야타의 시대는 번영을 구가했다. 11세기 중반 아노야타가 통일개혁 시대를 연 후부터 13세기 왕조가 문을 닫기 전까지 버강왕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면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เมนจีอ่ะญาติมานักงานมาเทราวาดาพุทธภาษาฝืนปิ้วตุ๊ดแต่ปรมาวุสงสวนส่องแก่เลยเสียเมนตัวผิดไปกระเดเฉยมาตู้เยอโจซีจองญาติมานักงานตู้ญาติมานักงานตาอาลุกระเดเฉยแต่ออเทราวาดาพุทธภาษาเนเนเสียนๆตะวินอยู่ที่แก่ว่าอาชีตองอาชานักงานมาผิดแต่ไทยนักงานกัมพูชานักงานลาวตังกันโนมาเลย13세기에 버강을 방문했던 스리랑카의 한 승려는 당시 번성했던 그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매혹적인 도시는 부처의 땅처럼 아름답다네. 장엄한 왕궁의 높은 발코니는 왕관처럼 빛나고 그 금빛은 긴 선을 이루며 빛난다네. 신들의 음료처럼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불탑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네. 버강은 불탑의 도시였다. 아노야타에 이어 후대의 수많은 왕들도 앞다투어 불탑을 지었기 때문이다. 불탑을 쌓는 것은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을 쌓는 일이라 믿었기에 왕들은 저마다 정성을 다 바쳐 더 크고 화려한 불탑을 쌓아 올렸다. 버강의 들판은 오늘날까지도 과거 왕들이 쌓으려 했던 그 거대한 공덕의 흔적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보다 바다 원우의 정치 고괴 후야
ဒီလိုတန်းပြုတ်လုပ်တယ်ဆိုတဲ့အခါမှာမိမိတူတူတယောက်တည်းမဟုတ်ပါဘူးအများနဲ့မျှဝေခံစားဖို့ဖြစ်ပါတယ်ဒါကြောင့်မို့လို့ပကံပြေးရဘုရင်မင်းမြတ်များဟာဒုတိယကြီးမားတဲ့စေတီပထိုးများကိုတိဆောက်တဲ့အခါမှာတန်းပြုပြီးသားတွေနဲ့မိမိတို့ရဲ့ကုသိုလ်ကောင်းမှုကိုမျှဝေဖို့ရည်ရွယ်ပါတယ်ဒီလိုဒုတိယကြီးမားတဲ့စေတီပထိုးများကိုတိဆောက်တဲ့အခါမှာမိမိတို့ရဲ့တရားတရားရှိသလောက်ကြီးမားစွာတိဆ
ဒီလိုဆိုရင်အသွင်ဟာယုံကြည်တဲ့ဗုဒ္ဓတိုင်ကိုရင်ဝဲတားခဲ့သူတနာပြီးတော့အတူတကွကုသိုလ်ယူဖုံမြောနိုင်ကြဖို့လည်းဖြစ်ပါတယ်။ဒါကြောင့်မို့လို့မင်းနဲ့တကွပြည်သူတွေဟာနေဝံကိုကြီးမှန်းတောင်းတပြီးတော့စီတီပထိုးမြောက်ကိုကြီးညိုဖုံမြောရင်းနဲ့တစီတလုံးနဲ့ဖြစ်တဲ့နိုင်ငံတော်ယူတိဆောက်သွားနိုင်ဖို့ရည်ရွယ်ကြတာလည်းဖြစ်ပါတယ်။ "왕의 불탑만 아니었다. 불탑을 짓는 일이 공덕을 쌓는 일이었으므로 누구라 할 것 없이 불탑을 지었다. 부자들은 큰 불탑을,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불탑을, 저마다 형편에 맞게 불탑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한 집에 한 불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온 도시가 불탑의 숲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버강에서 건설된 불탑의 전형적인 형태는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탑 안쪽에 귀한 성물을 넣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린 형태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또 다른 형태는 안쪽에 동굴처럼 공간을 만들어 부처를 안치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구조다. 중앙 기둥 동서남북 강면에는 석가모니 불과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 삼부를 모셨다. 내분의 부처를 둘러싸고 통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버강 전성기에는 열흘에 하나꼴로 불탑이 세워졌다고 한다. 버강 시대를 통틀어 총 4,500기의 불탑이 지어졌고 이후 1,000년 동안 미얀마 전역에서는 무려 400만 기에 달하는 불탑이 건설되었다. 천불 천탑의 나라. 지구상의 어떤 불교 국가도 이처럼 많은 불탑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버강의 불탑이 단지 그 압도적인 숫자 때문에 특별한 것만은 아니다. 담마양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버강의 불탑 중 가장 규모가 큰 불탑이다. 석재가 충분하지 않았던 버강에서는 불탑 건축의 재료로 벽돌이 주로 쓰였다. 특히 담마양지는 건설 당시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촘촘하게 벽돌을 쌓았다고 한다. 그렇게 사용된 벽돌의 수가 무려 600만 개.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불탑을 짓는 기간 동안 600만 개의 벽돌이 생산되었다는 뜻이며 그 벽돌을 생산할 수많은 벽돌공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다. 벽돌 위에는 대부분 흰색의 회반죽을 입혔다. 벽돌공 못지않은 규모의 석회 생산자와 운송 인력과 미장공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불상을 제작할 조각가도 필요했고 사원의 벽을 칠할 도색공도 있어야 했으며 그 벽을 아름답게 장식할 화가들도 필요했다.
하나의 불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와 그들을 보필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허강시대를 통틀어 4,500기나 되는 불탑을 짓는 데는 실로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버강은 그 많은 인력들을 어디서 어떻게 불러모은 것일까? 바로 이곳, 버강 박물관에 그 해답을 알려줄 성문이 있다. 이 성문은 버강 시대에 죽은 남편을 위해 불탑을 지었던 어느 미망인이 남긴 것이다. 성문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한다. 대장장이에게 4티칼, 목공에게 30티칼, 화가에게 20티칼. 티칼은 당시의 화폐 단위이니 이 숫자들은 바로 불탑 건설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인 것이다. 버강에서는 불탑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왕의 사원이라 할지라도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임금 수준은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불탑 공사 현장은 활기와 의욕에 넘쳤다. 고대의 다른 국가들처럼 동원된 부역 노동이 아니었기에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버강 인근뿐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까지 수많은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버강으로 몰려들었다. 실제로 11세기 아노야타 이후 사원 건축은 점점 늘어나 버강의 최전성기인 13세기에는 무려 2,076건을 기록한다. 농지의 면적도 크게 늘었다. 전성기의 토지 규모는 25억 제곱미터로 왕국 초기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이 추정한 전성기 버강의 인구는 약 150만 정도다. 중세 영국의 인구가 150만 명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당시 버강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모든 성장은 불탑의 건설에 비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은 바로 임금의 지급이었다. We often think that buildings in the ancient world were mostly made by slaves, but this was not the case at Pagan. We can see from those inscriptions that these people were more like modern building contractors. It was a matter of, hey, let's go to Pagan. The king's paying good money to painters and decorators and builders. Away we go. And so the population grew and the economy boomed. 불탑 건설이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낸 결과 버강은 역사 이래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전쟁은 사라졌고 백성들의 일상은 풍요로웠다. 삶의 여유는 백성들의 의식주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식량의 증산으로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다. 각종의 요리법이 발달했고 채소류 외에 육류도 많이 소비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버강 사람들은 쇠고기는 기피했으나 돼지고기와 생선은 즐겨 먹었다. 장터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장터에는 생필품 외에도 각종 공예품과 장식품들이 넘쳐났다. 귀족들 사이에선 명주실로 짜는 비단이 유행했다.
여인들은 섬세하게 세공된 화려한 장신구로 아름다움을 뽐냈다. 그리고 수십 가지나 되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선을 보였다. 삶의 여유가 문화를 낳는다. 버강 이전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버강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버강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보살핌이라고 믿었다. 그들 삶을 굳건히 받쳐주는 중심이 바로 불탑이었다. 그들은 불탑 앞에 정성을 바치고 기도를 바치고 축제의 기쁨을 바쳤다. 참으로 행복한 시대였다. 1077년 아노야타 왕이 죽었다. 미얀마 역사서 유리궁 연대기는 아노야타의 죽음을 이렇게 썼다. 모든 영광과 힘과 주권이 넘쳤던 왕은 33년간 불교를 발전시켰고 7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아노야타 사후 아들 솔루가 뒤를 이었으나 나라는 평안치 못했다. 혼란이 거듭되자 짠시타는 자신을 추방했던 조국으로 돌아와 반란을 진압했다. 반란 통해 솔루가 죽자 전장의 영웅 짠시타가 마침내 버강의 세 번째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조국으로부터 추방된 지 14년 만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노야타를 원망하지 않았다. 연인들은 다시 만났고 이제 그는 아노야타의 유업을 계승하는 자리에 섰다. 버강을 위대한 불교 국가로 만드는 것, 아노야타의 그 꿈은 곧 짠시타의 꿈이기도 했으며 시대의 요구이기도 했다. 새로운 왕 앞에 놓인 것은 선대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 더 큰 안정과 번영을 이루라는 소임이었다. 짠시타가 건설한 대표적인 사원은 아난다 사원이다. 아난다는 오늘날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원은 일반적인 미얀마 사원들과는 달리 인도풍으로 만들어졌다. 짠시타는 인도에서 온 8명의 성자들에게서 거대한 동굴 사원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본떠 아난다를 만들었다. 내부에는 좁고 긴 통로를 내고 아치형 창을 만들었다. 창으로 들어온 빛은 실내를 자연 동굴처럼 느끼게 한다. 통로에는 벽을 따라 천 개의 벽감을 만들었고 그 안에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각한 불상을 모셨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난다 사원은 새로운 버강 불교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버강뿐 아니라 인도, 스리랑카 등 외국에서까지 많은 불교도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 아난다를 찾아왔다. Anything, any ending, I'm not going to
ရှိတောင်အရှာနိုင်ငံနေမှာပါထေရဝါဒဗုဒ္ဓသာနာတို့ဟာညှဝင်ပြောက်ွယ်လို့ပါဖြစ်ခဲ့ပါတယ်ကျန်စေတောင်မင်းကြီးဟာအာနန္ဒပုထုရောကြီးကိုတိဆောက်ခဲ့တဲ့အကြောင်းမို့လို့ပကံပြီမှာထေရဝါဒဗုဒ္ဓသာနာတော့ပုံမှုပြီးထွန်းကပြန်ပါလာခဲ့ပါတယ်အဲ့တော့အာနန္ဒစီရောကြီးဟာပကံအင်ပါယာကြီးရဲ့ပြရုပ်တစ်ခုဖြစ်ခဲ့တယ်လို့ပဲပကံအင်ပါယာကြီးဟာလည်းထေရဝါဒဗုဒ္ဓသာနာတော့
ngere, tida wada tadana roji ye, pun shu du dia muha, jansen tami ni le tama, chu te ku yau kere lu sunai mare. 이 사원에 모셔진 부처의 상은 보는 위치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처와 가장 가까운 자리는 왕의 자리다. 이곳에서 보는 부처의 얼굴은 엄격하다. 그러나 가운데 귀족의 자리를 지나 점점 멀어질수록 그 표정은 온화해진다. 부처에게서 가장 먼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눈에는 그 얼굴이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은 것으로 보인다. 권력자에게는 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는 너그러운 지도자.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정의로운 나라. 그것이야말로 아노야타와 짠시타가 꿈꾸었던 불교 국가의 참 모습인지도 모른다. 거강의 평원을 별처럼 수놓고 있는 저 불탑들은 허물어져가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저 불탑들은 왕국의 번영을 이끌어낸 동력이었고 지상의 불국토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의 꿈이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공덕의 높이로 높아졌고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기도로 천년의 세월을 견디어냈다. 그리고 불탑에 담긴 미얀마인들의 마음은 그 긴 세월을 넘어 지금도 면면히 우리 곁에 살아있다.